어서오세요. 진짜야 만두의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. 그러면 그 가죽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? 가죽창의 장단점. 자, 이거는 뭐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끄럽습니다. 비 오는 날 거의 자살행위죠. 내가 이거 신고 오늘 자빠져야지 하고 신는 사람은 없어요. 뭐비안 오는 날에도 미끄럽습니다. 대리석은. 뭐 홍창이 뭐 가죽창이 뭐 옛날에 뭐 귀족들이 신었던 카페트가 그런 거는 다뭐 가죽창이 뭐 고급 재화에서 볼수 있는 뭐 그럼 옛날 신발들 뭐 하층민들이 신었던 신발 다 가죽창인데 그러면 뭐 의미 없습니다. 그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. 그냥 오로지 다 가죽창이었고 뭐 귀족들이 뭐 카페트를 밟았다 그런 거는 다 도그 사운드입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가죽창은 미끄럽습니다만은 착화감이 좋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요 인도제 이 신발도 올 우븐 수제 메이드 신발입니다. 자, 요 신발도 올 가죽입니다. 메이드 인 인디아. 자, 그렇지만은 밑바닥까지 다 가죽으로 하면은 이거 완전 엄청 미끄러워요.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죽을 덧댔습니다. 가죽 신발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척이나 편합니다. 그렇다고 뭐 가죽 신발이 운동화보다 편하지는 않아요. 운동화가 제일 편해요. 뭐 내가 뭐 가령 뭐 치페와나 레드윙 부츠를 신었는데 뭐 내가 이걸 신었는데 뭐운뭐기 들여지는데 뭐 내가 이거 신다 보니까 뭐 운동화보다 더 편하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도그 사운드고. 엄밀히 말하면 운동화가 가장 편합니다. 자, 저 일단 물좀 마실게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그냥 뭐 가죽창에 뭐 카페트 뭐 귀족이 신었던 거뭐 운동화보다 더 편하다. 그냥 다 감성적인 멘트고. 부츠 신었을 때 부츠가 편한가요, 정말? 발목에 복숭아뼈 피 나고요. 뒤꿈치 까지고요. 발가락 아프고요. 귀 들여지기까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은 몇 개월은 걸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가죽창은 그렇고, 자, 말했죠? 착화감은 좋지만은 미끄럽다. 물론 나도 이거를 신었을 때 넘어질 뻔한 적은 있었는데 넘어진 적은 없어요.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나 이거 넘어져서 내치탕 걸려서 입원해야지 하고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일단은 넘어지면은 그럴 것 같아요.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넘어져서 쪽팔림이 더클것 같아요. 그 고통이. 자, 가죽창은 그렇습니다. 미끄럽지만은 착화감은 좋다. 오, 그리고 가죽창과 대비되는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비브람창입니다. 물론 내구력 튼튼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다르면은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합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태리 치페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죠. 비브람. 그 뭐랄까. 비브람은 튼튼하고 좋습니다. 미끄럽지 않고요. 근데 감성적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가죽창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좀더 활동적이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? 요즘 사람들은 워커를 신고 그냥 워크만 할 뿐입니다. 워커 신고 제대로 워크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. 극히 드물어요. 진짜 워크하는 사람들 운동화 신고 일하던데요. 뭐 안전화 신고. 진짜 이런 가죽 부츠 신고 일하는 사람 몇명 없어요. 자, 요 가죽 예를 들어 볼게요. 똑같이 워커를 해요. 워크를 합니다. 일을 해요. 아무래도 고무가 마찰력이 더 강해서 뭐 밀거나 힘쓰는 일을 할때더 힘을 더 받습니다. 고무창이. 근데 가죽창은 발이 헛디뎌요. 미끄러워서. 그래서 힘을 못 받아요. 무슨 밀거나 이럴 때 가령 차 뒤에서 밀대 있잖아요. 미끄러지고 발이 헛돌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고무창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. 힘은 잘 받고 미끄럽지 않고 편합니다.
착화감으로 따지면은 아주 민감한 분들은 뭐 가죽창이 더 편하다고 하겠지만은 글쎄요, 제가 아시는 바로는 그렇게 차이점은 많이 못 느껴져요.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요 닥터 마틴 부츠 대중적으로 솔직히 뭐 레드윙이나 치페어보다도 대중적으로는 얘네가 닥터 마틴이 더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.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락으로나 뭐 훨씬 대중적으로 뭐 아무래도 워크 부츠들은 매니아들에게 어필이 되지만은 닥터 마틴은 뭐 대중적으로나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게 더 성공했다고 저는 보는데요. 이 닥터 마틴의 이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. 그 클락스도 그렇고 이 소리 있잖아. 이거 힘 잘 받고 편합니다. 물론 감성으로 따지면 얘가 제 우위에 있지만은 미끄러지지 않고 자빠져서 머리통 깨질 일 없습니다. 자, 아까도 말했듯이 가죽창은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창들이 이렇게 다양해졌지만 이 중에서 이제 상업적인 멘트로 가죽이 뭐 어? 뭐 고급적이다 뭐 응? 옛날 사람들의 뭐 저기 카펫 신었다 뭐 그런 멘트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고급져 막 어필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옛날 사람들 뭐 고급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. 그냥 재료가 가죽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. 옛날 사람들은. 자, 그렇지만은 그 뭐랄까 요즘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어요. 제가 앞서 말한 그 창들 말고도 뭐셀수 없이 창 종류는 많습니다. 그 현대인들은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. 자, 이것을 보는 독자님들도 물론 현대인이죠. 옛날 사람 지금 아무도 없죠. 지금 다 땅속에 있죠. 다 현대인들이 되지만은 독자님들의 성격과 감성은 어떤 게더 맞습니까? 자, 그거는 제가 뭐 홍창 신어라, 뭐 고무창 신어라 강요할 순 없습니다. 그거는 only 독자님들의 몫입니다. 자, 어떻게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. 그렇지만은 그냥 뭐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. 같이 공감해 보는 차원에서. 자, 많이 공감이 되셨으면은 구독자님들, 자,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엉뚱한 데 말고 진짜야만 돼요. 딴데 가서 이거 하지 말고 여기 바로 여기서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럼 부디.